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영풍과 MBK가 또 고려 아연의 공개 매수가를 83만 원대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격도 인상을 한 건데 앞서서 고려 아연이 제시한 공개 매수가와 같은 가격입니다.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주가 자체가 현재 구간에서도 아주 큰 폭으로 뛰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10% 넘게 상승하면서 79만 천 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공개 매수가 83만 원대보다는 약간 룸이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상가 가면은 92만 원대인데 오늘 시장에서는 10% 상승세 지금부터 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3시 30분까지 잘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14일이 이 공개 매수가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때까지 주가 흐름도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팩트체크 코너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데일리 사회부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지난주에 이제 나와주셨을 때 네. 아마 양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건 다 할 거다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많은 또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지난 2일에 법원이 영풍의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좀 짚어보고 할까요? 네, 앞서서 이제 영풍과 고려아연이 이제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놓고 지금 분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영풍, 그러니까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인 영풍 쪽에서는 고려아연이 스스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서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그런 행태를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그거에 대해서 법원이 지난 2일에 일단은 기각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풍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고 고려아연의 주장을 들어주면서 일단 고려아연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서 경영권 방어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일단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거의 핵심은 결국은 고려아연과 영풍의 특수관계가 있느냐, 유지가 되느냐 이 여부를 놓고 판단을 한 것인데 일단은 둘이 특별 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법원에서는 판단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재판부에서는 영풍과 고려아연이 이렇게 주식의 공동 취득이나 공동 처분 또 의결권 공동 행사 등에 관해서 명시적인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고요. 또 영풍이 현재 고려아연을 상대로 뭐 신주 발행 무효의 소송을 제기한 점, 또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이런 점들도 역시 이런 법원의 판단에 고려가 됐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서 고려아연은 일단 영풍의 공개 매수 기간 중에도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고려아연은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서 또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첫 신문도 이뤄졌다고 합니다. 보니까는 회계장부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가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네. 이번 경영권 분쟁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기업에서는 어떠한 주장을 좀 펼치게 됐습니까? 네, 일단은 영풍 쪽에서 지금 고려아연을 공격하는 뭐 핵심 내용은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의 어떤 경영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증거를 확보하고 뭔가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회계장부를 좀 열람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신문이 지난 2일에 첫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영풍과 고려아연 측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는데 일단 영풍 측에서는 이 최윤범 회장의 경영 행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영상의 문제가 많다 이런 이제 주장을 펼쳤습니다. 뭐 주요 쟁점은 원아시아 파트너스가 운영하는 사모펀드 투자, 또 이그니오 홀딩스 투자, 또 이사회 결의 없는 카타만 지급 보증, 가족회사 일감 몰아주기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 의혹들을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고려아연 측에서는 영풍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 또는 회계 상황 파악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풍에서는 앞서 그 말씀드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회계장부 열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고 고려아연 측에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거나 혹은 회계 상황과는 무관한 일이다라고 이제 반박을 한 거죠. 이래서 이 같은 법정 공방은 양측의 갈등이 단순한 경영권 다툼을 넘어서 서로의 어떤 경영 방식 또 투자 결정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경영권 분쟁이 더 치열해지겠구나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점을 좀 보여주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이제 거의 2라운드에 접어들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 10분 전에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주당 83만 원으로 이제 MBK 측에서는 고려아연을 매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약간 또 국면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고려아연이 앞서서는 또 3조 1000억 원을 들여서 앞으로 공개 매수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현 상황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MBK와 영풍 측에서 공개 매수를 계획을 밝히면서 원래는 이제 공개 매수의 종료일이 오는 6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결국 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이 사실상 이제 MBK와 영풍 측의 공개 매수 마지막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상 종료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방금 방송 시작 조금 전에 이 부분 매수 공개 매수 가격도 기존의 75만 원에서 83만 원으로 인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청약 기간도 원래는 6일 종료했던 것을 마감일을 14일로 변경을 하면서 일단 MBK와 영풍의 공개 매수는 조금 더 다음 주까지 더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서 이제 그 공개 매수가나 청약 마감일을 연장하기 전에 고려아연 역시 이런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이런 경영권 인수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항 공개 매수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3조 1000억 원 규모였고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진행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주당 83만 원의 발행 주식 총수의 18%에 달하는 물량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MBK와 영풍도 같은 가격으로 이제 공개 매수가를 맞추면서 정말로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쩐의 전쟁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향후 더 큰 규모의 자금 이 동원되지 않을까 뭐 그런 가능성까지 좀 엿볼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씨 일가와 장씨 일가가 이제 앞으로 돈을 어디선가 끌어와서 계속해서 주식을 사들여야 할 텐데 이 전쟁이 또 언제 끝날지 그리고 어느 쪽의 승리가 될지는 14일이 돼봐야 사실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힐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좀 우려는 있습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네. 내가 너의 기업에 이 주식을 사들인다면 뭔가 조건이 붙을 테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이 되면 이제 경영을 할 때 실질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전반적으로 현재 뭐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고려아연의 중장기적 기업 가치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제기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서로 이런 법정 공방, 감정 싸움을 하다 보면 서로의 이제 치부를 좀 드러내거나 또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미지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양측이 상대방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만 10여 건 정도, 10여 건이 넘는 그런 상황이고요. 공개적인 비방전으로 번지고 있으면서 상황이 조금 악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고려아연의 대규모 차입으로 인해서 재무상태 악화, 또 자사주 소각 시 자기자본 감소, 뭐 이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기업 가치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양측이 치킨 게임을 중단하고 중재를 통해서 화해와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려아연의 주가 여전히 일단은 75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MBK의 공개 매수가가 83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역시 현재 주가도 조금 같이 덩달아서 좀 뛰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 어떻게 또 반응할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경영권 분쟁의 결과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투자자들이 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려아연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변경 포인트가 있는데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검찰이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을 시작하면서 이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요. 이는 최근에 이 소송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일부 인정한 판결, 요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분식회계 혐의가 이제 추가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법원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 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를 했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번 그 이재용 회장의 지원 지난 2월 1심 때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 좀 배치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바로 행정법원의 그 판단, 이러한 판결을 토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검찰은 뭐 형식적인 이사회 결의랄지 또 삼성물산 자기주식 매각, 허위정보 유포 등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공소장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떻게 반응했을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좀 반응을 했습니까? 네, 이 앞서서 이제 지난 7월에 먼저 1차 공소장 변경이 신청이 된 바 있는데요. 1차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부정 등 기본적 사실관계를 넓게 잡으면 포섭되고 원심에서 나타났거나 충분한 변론 대상이 돼서 방어권 침해 여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일단 1차 공소장 변경은 허가를 한 상태이고요. 최근에 추가로 신청된 이번 2차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본 후에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추가로 증거 조사를 진행하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일단 재판부는 아무래도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재용 회장 측과 또 검찰이 현재 대립하고 있는 그 포인트들도 궁금한데 어떠한 부분들이 좀 쟁점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현재로서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째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혐의 여부입니다. 검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분식 회계 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회장 측에서는 그 부분은 1심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증거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1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3,700여 개의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이 돼서 채택되지 않은 바 있는데요. 검찰은 이에 대해서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증거를 인정해달라, 증견 능력을 인정해달라라는 취지에서 검찰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 회장 측에서는 별도의 선별 절차 없이 저장된 파일 일체를 압수했고 또 당시 서버에 있던 인사 정보 또 급여 정보 등 지극히 개인적인 자료도 모두 압수됐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항목에 대해서 정해진 부분만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다른 관계없는 것들도 다 가져와서 지금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들이 과연 법원에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서 결과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뭐 장중엔 6만 원대를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주가는 어떠한 우려를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현재 경영에 대한 뭐 평가들은 어떻습니까?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 부문에서 조금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일단 반도체 사업에서 조금 그 인공지능 AI 메모리 경쟁력 저하를 조금 꼽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HBM, 이 고대역폭 메모리 분야에서 좀 경쟁사에 뒤처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운드리 사업에서 TSMC와의 격차가 좀 더 벌어지고 있다. 또 세 번째로는 생활가전 사업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또 모바일 사업 쪽에서도 최근 출시한 폴더블 스마트폰의 판매가 좀 부진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삼성전자는 뭐 해외 인력을 감원한다든지 경영 효율화, 또 사업 전략 수정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또 일부 연구 인력들을 메모리 사업으로 재배치하거나 또 생활가전 부문에서는 AI 가전 위주의 어떤 프리미엄 제품 라인업을 좀 강화하는 그런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어떤 대기업들 또 인사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는데 앞으로 이제 있을 삼성의 정기 인사에서 어떻게 또 조직이 개편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사회부의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